여보세요. 어, 삼촌. 식사 맛있게 하셔요, 언니. 맛있게. 삼촌도는 뭐 밥이었고 아니 찬밥 한 숟가락 있는 그냥 먹고 말았지. 근데 부모님 허리가 많이 아프시대.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고생하는 거 좀 있는 거 같아. 당연한 거지, 그분.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싶어. 빨리 나오도록 해. 삼촌 가면은 그때는 또 내가 어떻게 살까? 지금은 좋은데 항상 이제 우리 집을 떠난다고 보면은 딸 시집 보낸 것 같지. 그럴 것 같고 엄마 너무 서운해서 어떡할까. 할머니가 잠잘 채비를 하는데 사돈과 한방에서 잘 모양이다. 차밥 받아야죠 우리. 응? 응. 그냥 쉬고 자야지. 너 우리 사돈하고 자야 힘들었다 너. 너는 자라. 그냥 얼마나 편한데. 저희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은데요? 응. 차가 일찍 어지러 앉았어. 사돈하고 어떤 저녁 내기 하고 자냐고. 아주 옛날에 어린 소년들 같아요. 거기 저기 체육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기가 앉아서 못 자. 그러니까 말을 후딱딱 들여야 소리를 안 질러지. 깜짝이야 저거는. 말을 안 섞게. 혼자 들으면 안 돼요 어머니. 주무세요. 어떻게 주무세요. 사돈 지간이 아니라 옥권 씨라는 같은 아들 품은 어머니다. 이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이가 있을까. 사돈이 집으로 돌아가고 주말을 앞둔 어느 날. 옥군 씨는 학교에서 돌아온 뒤 짐을 챙기느라 바쁘다. 너 집이 지금 가게? 예, 지금 올라가려고 이제. 커터. 예, 예. 그는 주말마다 가족이 있는 경기도 군포로 올라간다. 어떤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래. 맞죠? 어. 네, 그럼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어,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주말 다 쉬시고요. 어, 나 부대끼 먼저 또 차 스피드 타고 갈게. 갔다 올게. 네, 갔다 와. 할머니와 옥군 씨가 주말마다 겪는 일이다. 잘 갔다 와. 어, 갔다 와. 갔다 와. 갔네. 어머니 오늘 저녁 나 혼자 자야지. 홀로 집에 남은 할머니. 허리가 아픈데도 밭일에 나섰다. 농사일이 바쁜 봄이기도 하지만 옥곤 씨가 없으니 적적해 몸이라도 좀 움직여볼 요량인데 그간 재미있던 농사도 오늘은 오히려 힘들까. 집에 가서 없은 게로 내가 힘들어. 그죠? 어찌 물어는 시키고 일러주면서 어찌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마 그래도 내가 좀 편한데. 밭일을 하느라 무리를 했는지 아까부터 허리가 시큰거린다. 옥곤 씨가 있을 땐 잘 하지도 않던 복대까지 둘렀다. 옥곤 씨가 알려준 체조를 해보지만 혼자 하려니 영 시원치 않다. 조금 무거운 것만 들었다 하면 더 허리가 더 이렇게 아프고 다리까지도 안 끼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냥 지나 지금 죽으면 100점이요.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은 사돈 아들이다. 옥곤 씨에게 휴대전화기로 문자를 보내는 할머니. 이거는 붙여질 때까지는 아직 모르는 사실. 둘이 있을 땐 잘도 흐르던 시간이 홀로 있을 땐 참 더디 간다. 문자 왔어? 그죠. 금방 왔군요. 저녁 식사하시고 허리 운동 이제 집 도착했다고 저녁 먹고 저 운동 또 계속 하라고. 저거 운동 할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조마치 걸어가면 반드시 저리 가서 아저씨 봐 뭐 조금 먹으면 금세 고그라져 버리고. 그 시각
차로 3시간을 달려 군포에 있는 집에 도착한 옥곤 씨. 아빠 왔다. 아빠 다녀왔다. 올해로 결혼한 지 14년째인 옥곤 씨 부부. 하지 마, 아빠. 어, 잘 있었어? 네 열 안 나 이제. 열 안 나? 괜찮아? 네, 저요. 며칠 전 감기로 아팠던 아들. 주말 부부가 되면서 육아와 살림이 모두 아내 몫이 되었다. 저는 고생 많이 했죠. 결혼하고 나서 제가 박사에 들어갔는데 그때 등록금 배시하게해서 저만 박사 논문 쓰는 것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맞벌이 안 했으면 그래서 저 혼자 벌어서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옥곤 씨는 늘 고마운 아내를 위해 주말엔 그 짐을 덜어주려 한다. 아빠, 해줄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실 때마다 그러면은 네. 자녀분들 좀 이렇게 놀아주세요. 네, 잘 놀아줘요. 유나 뺐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한 번씩 오면. 빼주라고. 그가 집에 오면 빼놓지 않고 하는 한 가지 스파게티 요리다. 올라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많이 해서 많이 이제 해먹는 편이에요. 애들도 좋아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이웃집 할아버지에게 일이 생겼다. 아이고. 아 밥바닥 다 떨어지게 됐다. 시방 그거 다 총으로 내쏘고 시방. 아이고 지게하게 몸도 상하더라고 저렇게. 노부부만 사는 집이라 이럴 때는 늘 옥곤 씨가 도왔지만 그가 없는 오늘 할머니가 나섰다. 옷 벗어야지 바시. 시방 사번 이게 뭐지요? 똥으로 맥질했단 게 시방. 이순아 시쳐야지. 시한테 옷 아주 순사가 잡았다. 또저 순사 왔어요. 순사라고 알간. 이순아 아주 이봐 이런 내가 누구야? 그거 봐 이런 똥 묻어 갖고 있어. 이런 니 시아주 어떻게 갔어? 이래 쉽게 가시죠. 어? 시쳐 아주 이쁜 옷 입어야지. 옷가리 입어야지. 응? 여기 누른 도 왔어 이리 와. 누른 도 왔어 여기. 순경 왔단 게 경찰 왔단 게 경찰. 경찰 아이고 나 오지 마. 그 여기서 다리. 아 여기서 씻고 여기서 다리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허리가 말썽이다. 네가 씻자 손. 손 씻으란 게. 티크린 내 쓰고서. 아이씨. 물벌량 맡겼어. 이래 손 씻게 내가 씻어줄게. 아이씨. 아이고 나 못 들어 허리 아파. 허리 아프대야 이 사람도 허리 아프대 여기다 손 씻자. 안 씻어. 응? 나 이씨야 소용도 없네 뭐. 어 소용 또 떨어진 데 쓰면 자녀나 손해 형. 아이 참. 어서 가세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아이고 무거운 건 들들 묻었는데 그거 들도 묻어 허도 묻으면서 지금 허리만 더 아프네. 아무래도 허리 통증이 심상치 않다. 이웃 영감 씻기려고 물통을 들었는데 그때 허리에 무리가 간 모양. 좀처럼 한 발 떼기가 쉽지 않다. 통증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든 할머니. 홍석이 아버지? 홍석이 없어요? 아이고 홍석이 좀 쉬어 먹으려 할 때 없어 또? 비긴 피웠다. 이웃 차를 얻어 타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할머니는 집이 워낙 산골에 있어 병원에 한번 가려면 2시간에 한 대 있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는 수밖에 없다. 할머니의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진료 시간이 끝나버렸다. 할 수 없이 응급실로 향하는 할머니.
아니 머리요. 허리요? 어르신 여기 앞에 침대로 가시기. 혈압이랑 좀 먼저 재시게요. 혼자 응급실에 있으니 마음이 약해진다. 삼촌이 없으니 당장은 난 이렇게 해. 아들들은 소용없어. 뭐 시방 큰아들 전화해야 이 시간이 바빠서 나오도 못하고 전화도 안 걸. 오늘따라 옥권 씨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다. 네, 이쪽 와서 누우세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할머니의 허리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어머니 엑스레이 찍으셨잖아요. 노화가 많이 돼가지고 4, 5번이랑 요추 5번하고 천추 1번은 이렇게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두 마디 정도가 설착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허리를 좀 이렇게 뒤로 제끼는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돌아오니 벌써 날이 저물었다. 혼자 있을 땐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은 할머니. 오늘은 병원에서 준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 낮에 먹다 남은 국물에 찬밥 한 술 마른 것이 할머니 저녁의 전부다. 어제와 똑같은 집인데 옥곤 씨가 없으니 집이 텅 빈 것 같다. 여보세요. 어 삼촌. 맛있게 삼촌도는 뭐 밥이었거니 찬밥 한 숟가락이나 그냥 먹고 말았지. 좀 허리 좀 어떠세요? 네? 허리 좀 어때? 아이고 오늘 그 생각이 생긴 때 허리가 더 아파 죽겠네. 운동 그 너무 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니 마음이 무겁다. 부모님 허리가 많이 아프시대.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좀 고생하는 거 좀 있는 것 같아. 당연한 거지 그건. 이른이 넘은 사돈 어른께서 두 식구의 살림을 꾸리려니 얼마나 고단하실까. 그러니까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좀 옆에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 병원 한번 나가려면 최소한 버스 타고. 사돈 어른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할 텐데 늘 마음은 있어도 직장과 아이들 교육 문제로 결정을 못했던 일이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와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싶어. 그래. 그거는 내가 좀 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좀 고민을 좀 해볼게. 빨리 나오도록 해. 옥권 씨의 고민이 깊어진다. 밤이 점점 깊어지는데 할머니는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래야지. 삼촌 가면은 그때는 또 내가 어떻게 살까. 지금은 좋은디. 지금은 좋은디. 삼촌이 예쁜 생각하면 어서 서울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어서 올라갔으면. 그 애미 혼자 새끼 키우고 온다는. 둘이 난 자식 둘이 키한다고 옛날 노인 양반들이. 하나 안 틀려. 둘이는 그 애기도 시방 아빠가 온 게 운기가 생기는 거지. 그런 생각 뭐 어서 아이고 어서 삼촌 어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후딱도 그렇게도 자기가 딱 후딱 있나니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여.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만 난다. 길 혼자 있으면 이제 오면 삼촌 오면 그런 거 다 없어져. 이제 그런 생각은. 막상 이제 우리 집을 떠난다고 보면은 딸 시집 보낸 것 같이 그럴 것 같고 엄마 너무 서운해서 어떡할까. 그 집 형편을 봐서는 어서 합치하지. 어서 합치하지. 새날이 밝았다. 오늘은 옥곤 씨가 할머니네 집으로 돌아온다. 옥곤 씨에게 반찬 만들어주려고 아침부터 시금치를 미리 캐두었다. 시금치
김치 삶아야 삼촌 오면 된장국 끓여주지. 삼겹살 사갖고서 요거 돌이다 구워갖고. 시금치 된장국은 옥곤 씨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먼 길 달려오느라 지친 그를 달래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옛날 양반들 시금치는 인국수 삶는디 나는 시금치도 안 먹겠다. 물 있으면 영양가가 다 빠져버려. 시금치. 옥곤 씨 먹일 생각에 허리가 아파 고생한 일마저 까맣게 잊어버렸다. 어머니에겐 삼촌만큼 더 좋은 약이 없는 모양이다. 옥곤 씨가 좋아하는 시금치 된장국. 옥곤 씨가 저녁 시간에 맞춰 오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엄마 올 때 되었는데, 응? 와야 밥 먹지?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까 왜 안 왔었을까? 차 안 가고 안 가고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해. 엄마 올 때 되어가는데. 얼른 얼굴을 봐야 마음이 놓일 텐데. 옥곤 씨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늘따라 길다. 잠시 후 옥곤 씨가 돌아왔다. 어머니, 같이 왔어? 괜찮아 이제? 응? 좀 좋아졌어. 식사는요? 안 먹었어. 삼촌 오면 같이 먹으려고. 아이고, 늦었습니다. 응, 그지? 예. 이틀 만에 마주한 사돈 어른의 밥상. 와, 또 반찬도 많네. 늘 채소 반찬 일색이었는데 오늘은 닭발에 생선까지 올라왔다. 어제 많이 안 좋았다면서요? 삼촌 간이 날리면서 배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 늦게 병원에 갔지 어떻게. 응, 어머니 저녁에 아프면 안 되잖아. 약 줘서 먹고 있더니 오늘 좀 부드럽다. 주말 내내 혼자 고생했을 사돈 어른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다. 근데 혼자 있을 때마다 아프니까 그게 걱정이. 근데 내가 이제 나 자신 내가 혼자 독립병실에 가져야지. 아니 내가 이제 언니가랑 삼촌 가면 나 혼자 살아야지 뭐. 응? 큰 소리 치시지만 그 속이 얼마나 여린지 알고 있다. 얼른 배고파 밥이나 먹어. 근데 어머니야. 어? 항상 근데 내가 삼촌하고 살겠어? 얼른 합쳐서만 쓰겠어. 이게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어. 또 새끼들은 아빠 기다리고 인생이 퍽 튀는 소리 싶어도 금방 간다. 한세상 금방 가. 그죠? 이제 학교 지금 옮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동안까지만 어머니가 좀 같이 살게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어머니 여기 있는 동안만큼은 이제 어머니가 좀 건강을 좀 잘 챙겨갖고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좋아져서 내가 혹시나 없더라도 이제 어머니 몸이 이제 안 아프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좋은 운동도 몇 달마다 하고 그러면 괜찮아. 서로를 더 걱정하는 두 사람. 한 지붕 아래 모자의 정이 쌓여간다. 두 사람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아, 이리 많이 펴버렸냐? 이거 나무 몇 개만 더 빼다가 큰 거 말고 이제 큰 거 필요 없어. 늘 사돈 어른 가족 일에 발벗고 나서는 옥곤 씨. 뭐 사돈은 사돈 총각을 넘어섰다니까요. 그냥 내 동생. 말,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 잘 듣고 같이 하기 좋고 그런 부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 형님보다 더 자주 뵈요 진짜. 우리 형님들은 1년에 몇 번 뵐까 말까 하는데. 그러지. 자식들 오면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가장 바쁜 사람이 어머니인 법.
그런데 할머니는 사돈 아들이 먼저다. 자, 삼촌. 아이, 또 어머니 또 삼촌만 주고 있네. 왜, 나하고 함께 사는 친구야. 벗고 내 말 잘하고. 우리 막내. 아들에겐 기막힌 일이지만 이제 익숙하다. 우리 어머니가 만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만 눈에는 끝나. 자식 입장이면 저가 먼저 와야 되는데 우리 삼촌한테 가니까 조금은 거시기하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가서 떡이 있거나 뭐 과일이 있거나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드리면은 안 드시고 다 와서 보면 삼촌 도시락 통으로 다 들어가네.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때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먹어요, 그냥. 드디어 할머니의 76번째 생신 잔치가 시작된다. 지금 옷곤 씨는 사돈네 아들이 아니라 할머니의 아들. 피를 통하지 않아도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멀고도 어렵다는 사돈의 굴레를 벗고 진정한 가족이 된 이들이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어머니 생 축하드립니다. 우와. 그냥 마음으로지 뭐 이런 걸 못 사갖고 와. 맨날 혼남성이 그렇게 이런 거 사는 돈 있으면 은행으로 담받기를 한 게 말을 안 들어. 오늘도 변함없는 사돈 어른의 잔소리. 이야. 몸에 잘해. 너무 준 것이네. 우와. 어머니 이제 피부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이쁘게 하고 다니세요? 아, 기분을 준대. 아, 싫어하다. 지 통장에 개반디 누가 사과 왔으면 쓰겠네. 삼촌, 나 지금 사람을 준비 항상 머릿속에 안 떠나는 것은 전에 식구가 합쳐서 살았으면 그것이 좋겠다. 항상 제가 감사하고 계속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